안녕하세요. 저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할까요? 그대로 불러주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토목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양민입니다. 현재 수업은 2020년도 대비 응용역학 베이직 수업이고요. 설명회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다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최근에 촬영한 설명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실 수가 있는데 요약해보면 제 모든 수업은 라이트하고 베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목표 점수가 이제 40에서 60점대? 물론 60점 전후인데 딱 60점이 아니라 더 잘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점수는 그 정도 점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신 단기간에 초급자분들, 여러분들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이직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이고요. 물론 이제 권장입니다. 라이트 강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베이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80점 전후 물론 전체 내용은 100점에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강좌 수는 39강입니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강의가 있고요. 그것과 스케줄 똑같이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제가 교재가 이제 나오면 거기 나와 있는데 스케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일 2강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주 스케줄이냐면 3주? 물론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은 촬영 기간이 좀 길지만 일반적으로 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강좌는 2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강좌는 20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듣고 베이직 둘도 상관없고요. 일반적인 베이직 강좌는 앞부분 제외하면 전부 다 라이트 강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수업 그대로 두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역학 박사, 설계 박사, 토목직 박사를 뽑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20문제입니다. 20문제는 실력을 판가름하기는 굉장히 적어요. 토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200문제 넘잖아요. 그 문제도 실력을 판단하기 어렵잖아. 20문제 실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진실되고 진술하고 열심히 하시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충분합니다. 수업 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부분 보시고 건너뛰라고 하는 부분은 강약 조정하는 거니까 건너뛰시고 암기하라는 건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라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맞춘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그 필기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거 전부 다 토목설계 포함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필기 가능하면 줄이시고 칠판 보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다시 한번 번복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많이 선호하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똑같이. 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수업은 잠깐 짧게 다 소개할게요. 챕터가 장이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보통 1장 1에 가로 1, 가로 2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모든 내용을 비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법 120번 하면 그냥 쭉 넘겨서 비법 120번 찾으면 돼요. 물론 이 내용에 이론, 기출, 비법 노트까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역학은 135개고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는 180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강 듣는 분들 목차 또한 전부 다 비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법 찾아서 그냥 플레이해서 보시면 여러분 찾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비전공자가 많죠?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응용역학에 대해서 뭐 사전 지식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어렵다? 좋지 않다,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역학이 뭐가 역학인 것 같아요? 역. 뭐? 역자가 힘 역자죠. 간단해요. 물체가 있으면 물체입니다.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형하게 되겠죠. 변형, 변이. 변형이 지속된 결과를 변이라 부르거든요. 쭉 눌리면 한 점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걸 변이라고 불러요. 물론 강체 변이도 있지만 지금은 큰 시야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변이,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거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물체가 힘을 받으면 거동하게 될 거고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정적의 상태 역학, 관성 법칙 들어보셨죠? 여기 뉴턴 제일 법칙, 관성의 법칙인데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때 역학이 정역학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때 역학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동역학이겠죠. 동역학, 정역학 간단하죠. 자, 물체가 구조물입니다.
이런 뭐 건물, 다리, 구조물이야. 그러면 구조역학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부재나 재료에 대해서 연구한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재료역학이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럼 이 물체가 단단하다. 그러면 고체역학, 강체역학이 되는 거고요. 이 물체가 변형한다. 변형체 역학이 되는 거고요. 이 물체가 유체다.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역학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역학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힘을 주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힘을 주체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역학이라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재 19페이지 쭉 보시면요. 질량과 부피 나와 있죠? 부피는 체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글자 적어주시겠어요? 체적, 부피, 질량과 체적.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어서 수업 될 거니까 필기노트 있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교재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시면 19페이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표기는, 그쵸? 여러분 눈여겨서 보란 얘기예요. 나중에는 빨간색 표기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질량과 부피, 나머지 뭐 고체 역할, 유체 역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까지 전부 다 읽어보세요. 넘겨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그리스 알파벳이거든요. 영어 공부하면 뭐부터 해요? 알파벳부터 외우잖아.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베이직 강좌에서는 건너뛰는 부분이고요. 라이트 강좌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 읽어보세요. 저도 별일 안 합니다. 뭐라고 읽는 거야? 알파. 안 써도 되겠죠? 교재 나와 있으니까. 알파. 총 몇 개예요? 확인해 보시고. 15개죠. 시작이 알파. 좌측 하단 맨 끝에가 뭐로 끝나요? 카파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로 시작하나요? 누. 마지막이 로우죠. 각각의 기호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 B, C, D. 뭐 에이스에서 합쳐서 단어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5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외우세요. 더 길다고 잘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알파. 그죠? 응? 뒤에. 그 밑에 뭐예요? 베타. 저랑 다른 거 보시는 거예요? 같은 걸 모르죠. 알파, 베타, 감마. 또 뭐가 있습니까? 델타. 소문자, 대문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세타, K가 아니라 카파입니다. 우측 상단에 8번이죠? 포화성비 누, V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이. 10번과 15번을 많이 혼동합니다. 비정규자분들. 시그마하고 로우로. 기호 방향. 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눈여겨봐주시고. 타우, 오메가. W가 아닌데. W가 많이 쓰면 저도. 그리고 람다, 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알파벳입니다. 이외에 굉장히 많은 기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통 눈여겨봐야 될 거는 15가지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호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기호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얘기해도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해봐. 내 이름이 이학민인데 학민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랑 친해지려고 하면 상대방 이름부터 먼저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5개 기호는 반드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스칼라 벡터입니다. 얘는 약간 생뚱맞죠? 갑자기 스칼라 벡터 시작하는데 20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교수님이 질문해요. 스칼라가 아닌 것은? 벡터가 아닌 것은? 그럼 스칼라와 벡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보기 1번과 2번을 빠르게 스캔해보세요. 스타일 아시겠죠?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스칼라 벡터를 생뚱맞게 물어보시는데 스칼라 벡터는 간단합니다.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하나는 벡터. 그럼 무엇으로 이걸 구분 지느냐? 이 물리량을 표현함에 있어서 크기만을 가리킨다? 스칼라.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칼라 벡터를 나누는 기준 누가 되겠어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겠죠. 방향이 없으면 스칼라. 방향이 있으면 뭐다? 그때는 벡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도 가끔 물어보니까 가볍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타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항상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지 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갖고 구분 지으면 됩니다. 빠르게 읽을까요? 시간. 시간에 방향 없죠. 북쪽으로 3시간, 남쪽으로 3시간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가볍게 스칼라 확인되고요. 온도 마찬가지. 질량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스칼라다. 체적은 부피와 같죠? 크기죠, 크기. 크기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스칼라고 속력. 깊게 물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역. 도. 역은 전부 다 스칼라, 도는 전부 다 벡터입니다. 속력은 스칼라, 1도 스칼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힘. 아까 힘 가할 때 물체에 힘을 가한다. 칼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랑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방향이 있고.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딱딱한데 밑으로 변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위로 변이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 변형, 마찬가지 전부 다 뭐다? 벡터다. 정리해보면 스칼라는 뭐다? 크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인데 누구로 가늠한다? 바로 방향으로 가늠을 한다. 다시 그 문제 보기 1번과 2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답은 1번, 2번이 아닙니다. 그죠? 보기 1번, 2번 정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수업은 OK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역학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체가 있다. 힘을 받으면 변이, 변형이 발생한다. 거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판을 짜야겠죠. 맨 처음에 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을 수학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써볼까? 아주 어려운 2원 1차 1번계 써볼게요. EX 플러스 Y는 4.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6이에요. 2원 1차 연립방정에 부르는데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같은 거니까 하나, 두 개. 식이 몇 개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식이 몇 개다? 두 개.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단위 크기 1이 필요하죠. 이게 물 1리터인지 볼펜 한 자루인지 X가 뭔지 모르잖아. 단위 크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법칙이 있어야 될 거냐? 식. 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학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법칙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천재면서 제정상은 아니죠. 우리의 주적, 뉴턴님. 힘에 관련된 어떤 법칙들을 쫙 깔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법칙이 없으면 역학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빠르게 훑어보면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법칙이고요. 아까 물체가 하중을 받으면 변이, 변형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동한다. 그것도 법칙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어떤 기하학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하학. 별거 없어, 그냥. 길이 관계. 그걸 또 두 번째 우리 주적이죠. 피타고라스. 그런데 이 둘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힘을 증가시키면 변이, 변형도 증가하잖아. 힘을 감소시키면 변이, 변형도 감소하겠죠? 이것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 관련을 엮은 게 누구예요? 제일 또래의 후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후쿠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주적 안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것만 합니다. 계속 이것만 해요. 뉴턴, 힘의 크기 1 정의, 여기서 끝나고요. 길이도 뭐 1m 이런 거 정의 있을 거 아니야? 이 피타고라스 관계 다 정의가 끝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문제를 푼다. 얘기는 끝난 거고. 큰 시야에서 뭐 힘의 분류를 한다. 아까 물체의 분류한다. 책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거동을 분류한다. 다 나와 있어요. 힘은 27페이지. 찾아보세요. 제목이 뭔가. 힘의 분류. 33페이지 물체의 분류. 37페이지 거동. 거동 밑에 보시면 변이나 변형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죠. 확인되셨나요? 오늘은 힘과 물체. 거동은 지금 하면 다 싫어하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즉 지금 하는 건 뭐다? 기초 이론이다. 기초 법칙이다. 시작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그 전에 힘의 3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21페이지 날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건 아니지만. 힘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작용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방향.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해볼까요? 힘의 3요소 뭐가 있다고요? 작용점, 방향, 크기. 반드시 힘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실제 구조에서 많이 보는 것은 오른쪽 그림이고요. 아직은 처음이다 생각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를 텐데 구조물, 안정 상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점이야. 그림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에요. 이건 집게 손가락. 기호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호니까. 힌지, 집게. 집게도 놔두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쪽을 받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롤러 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세트로 뭐라고 부르냐? 단순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는 막대기잖아요. 합쳐서 단순 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단순보가 아니라 이 힘인데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작용점은 여기. 방향은 이렇게 직각. 아까는 길이를 표현했잖아. 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P는 뭐 기호 쓰고 나서 여기다가 뭐 30 얘가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힘은 반드시 힘의 3요소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작용점, 방향, 크기에 해당합니다. 자,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얘는 뭐가 있을까? 버스 급출발하면 내 몸이 뒤로 당겨지고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관성의 법칙. 즉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풀이하면 정력학.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동력학의 바탕이 됩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에요. 즉 가속도 A는 이 A는 가속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에 비례해요? 얘는 힘.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에는 반비례한다?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예, 질량이죠. 안 쓸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학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적 상태에 있는 물결을 갖다 힘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게 힘이 아니에요. 얘 또한 힘으로 볼 수가 있죠. 왜? 무게가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힘으로 정의 내릴 거예요? 응? 가속도를. 여기 있잖아요. 질이 바꿔주면 힘을. 가속도로 내려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즉 물체의 고유값이야. 모든 물체는 물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화학과야. 그러면 뭐 물이다. H2O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응? 뭐 딱 이것밖에 몰라. 다른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힘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질량의 일종의 바코드야. 우리는 질량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 화학에서는 뭐 이렇게 분해하잖아. 우리 마찬가지로 그냥 힘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가속도로 나눠주면 고유의 질량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모든 물체는 각각의 바코드를 갖고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질량값이라는 얘기야. 이것은 물리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얘기죠. 뭐 실판 주기는 실판 주기, 물론 단일 재료일 때. 분필은 분필. 다 나무는 나무. 고유의 뭐로 갖고 있다? 질량값을 갖고 있다. 무게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리적은 다 똑같습니다. 이 값은. 그래서 뭐 얘가 있다 말은 안 되지만 공이 내가 힘을 세게 주면 가속도 거리로 표현했을 때 멀리 나간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내가 벽을 미는데 벽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미는 힘만큼 동시에 같은 힘만큼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반작용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작용력을 넘어설 수가 없죠. 내가 10만큼 밀었을 때 얘가 20만큼 나를 밀면 이상하죠. 응? 한계값에 이를 때까지는 얘가 반작용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한계값에 이렇다. 그럼 강도가 되는 거죠. 내가 1, 나도 얘도 나 1, 2, 2, 3, 3, 4, 4, 10, 10, 11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강도는 1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간단합니다. 다음에 뉴턴의 중력법칙이 나와 있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있다? 인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과 지구 이 모든 사이에는 질량을 갖고 있고 전부 다 뭐가 있다?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중력가속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중량, 무게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웨이트, 무게는 질량, 아까 물질의 재료에 어떤 고유의 물성체를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거나. 일반적인 물체와, 그러니까 내 질량을 무시하고 지구와, 그렇죠? 그 인력값을 계산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mg 합치면, 만약에 부피다, 그럼 뭐다?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단위 중량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중량, 무게를 부피로 나눠주면 됩니다. 합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파괴 싫으면 인모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W는 mg. 간단해요. W는 mg. W는 V 곱하기 단위 중량, 부피 곱하기 단위 중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중에는 뭐 단위까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가볍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적 피타고라스 보도록 할게요. 피타고스는 직각 삼각형의 법칙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빗변을 함변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함변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을 함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죠.
그게 빗변의 제곱은 윗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증명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고요. 그거 잘 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대신 자주 쓰는 거 몇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재 그림 1.4, 그림 1.5, 표 1.1에 나와 있죠. 교재 같이 볼까? 특히 그림 1.4 두 가지만 해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직각 3.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는 하나의 식이니까 미지선을 풀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윗변과 높이를 알면 빗변, 빗변과 높이를 알면 밑변. 내 말은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왜? 우린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기가 없다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생각하는데 계산기가 있으면 시험 숙대받대요, 여러분들. 출제자가 그렇죠. 그게 열려버리는 거잖아. 마음대로 문제를 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계산기가 없으니까 출제자도 양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변 5의 제곱은 밑변 3의 제곱 더하기 높이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렇다. 나머지도 나와 있을까 보시고요. 60도도 한번 해볼까? 보통 60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60도 끼인 각으로 봐주세요. 긴 건 2, 짧은 건 1, 반대편이 루트 3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더 적어보면 2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과 같죠. 그 외에 여러분이 잘 놓칠 만한 것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5대 12대 13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5 제곱하면 25,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고요. 5와 122의 합산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잘 모르는 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세타 1,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입니다. 증명한다. 빗변 1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고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관계는 언제 쓰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젤리 상태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가끔 하거든요. 젤리. 완전히 경화시키지 말고 젤리. 살짝 반 걸치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지금은 젤리. 아, 이건 암기. 이것도 젤리. 이건 암기. 암기. 그렇죠?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뭐 펴가지고 막 적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측정 단위 보도록 할게요. 25페이지입니다. 측정 단위 22.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 외에 제가 건너뛰는 거 건너뛰세요. 하면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23페이지, 24페이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제가 전부 다 풀이할수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시고요. 밑에 4번 정량적과 정성적 나와있죠. 경제 용어인데 그 정도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넘겨서 25페이지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측정 단위. 단위 크기 아까 1을 정의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정의 내릴까? 단위 크기 1. 자, 볼펜 한자로 물리터 다 눈에 보이죠? 문제는 뭐냐면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팔씨름 했어. 둘이서 팔씨름 하면 크기 비교는 가능하죠. 부등식. 그러니까 내가 한쪽이 이기면 이 사람이 더 힘이 세겠지. 하지만 이 차이가 얼마인지 몇 배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원론적으로 힘의 크게 1을 정의하지 않는다고는 풀 수가 없을 뿐더러 가장 큰 특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 제2법칙을 쓰는데 운동법칙이죠. 가 또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힘은 질량 곱하기 뭐다? 가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끝 거꾸로 가보면 미국 관용 단위가 있어요. 파운드, 피트, 인치 이런 건 뭐다? 미국 관용 단위계. 어디만 써요? 미국만 씁니다. 얘네가 바꾸기 싫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얘네가 아직도 110볼트 쓰잖아. 효율이 떨어지는 거. 전기도 220볼트 안 쓰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얘네는 자기네만의 어떤 단위계를 쓰고 있어요. 물론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 단위계입니다. 우리는 얘가 한 90%, 얘네는 한 10%. 거꾸로 가볼까요? 공학 단위계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몸무게가 정확하게 70kg입니다. 하지만 70kg이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70kg 포스, 70kg 중 이렇게 불러야 돼요. 뒤에 F자 붙여야 돼요. 이거 생략하고 그냥 70kg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숨은 속도는 뭐냐? 질량 1kg짜리. 이게 질량의 단위예요. 킬로그램. 응? 몸무게 킬로그램이 아니라. 가속도 얼마? 중력가속도죠. 9.81m/s 자승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을 뭐라고 정의내린다? 1kg 포스라고 정의내리는 거죠. 그런데 중력가속도 이 값은 일정하지가 않죠.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제가 인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가속도는 문제가 뭐냐? 지구가 뭐라고 있어요? 좌전. 그에 따른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원심력에 의한 중력가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디가 가장 크겠어요? 극지방이죠. 태풍의 중심처럼. 원심력이 없잖아. 여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원심력은? 적도지방이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추세는 국제 단위를 씁니다. 별건 아니고요. 똑같은데 이 사람의 업적을 하여간 주적이야. 1N. 1kg의 질량이 얼마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가속도 1m/s의 자승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힘 1N의 정의로 내립니다. 즉 얘가 있음에 따라서 단순하게 크기 비교를 넘어서서 몇 배 차이 나는지 얼마만큼 힘이 더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의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 끝. 실제로는 보통 9.8인 지저분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거의 다 쉽습니다. 10. 그러면 1kg 포스는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뉴턴을 바꿔주게 되면? 공학 단위와 국제 단위에 대해 어떤 환산? 몇 뉴턴? 10뉴턴이 되는 거죠. 아, 참고로 국제 단위계는 SI 단위계라고 많이 부르고요. 얘는 중력 단위계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시 1kg 포스는 몇 뉴턴이다? 대략 10뉴턴이다. 제 몸무게가 70kg 포스라고 했어 아까. 응? 몇 뉴턴이 그러면? 700뉴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것도 한번 해보세요. 몇 뉴턴인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몸무게 얘기할 때 뉴턴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친해질 수 있도록. 거꾸로 역환산해볼까요? 그럼 1N은 대략 몇 킬로그램일까요? 그죠? 파스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스칼도 사람 이름이에요. 하여간 사람 무지하게 등장합니다. 파스칼. 압력. 압력인데 정의가 뭐냐? 면적당 힘입니다. 면적당 힘.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체감해보라는 얘기야. 면적당 힘. 1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m 정사각형 안에. 그렇죠? 1N은 뭐예요? 몇 킬로그램? 0.1kg이죠. 0.1kg이 올라섰을 때의 압력이야. 다시 1파스칼은 1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m.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1m예요. 1m. 그 안에 1N이니까 얼마예요? 0.1kg이 올라섰을 때의 압력. 커요? 작아요? 작죠. 겁나 작죠. 엄청 작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고점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죠.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뭐 100만, 1000만 파스칼 이렇게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다 접두사를 붙입니다. 접두사.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킬로. 메가. 기가.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지수법칙.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 처음이니까 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나누기는 A의 M-H. 기가를 붙이게 된다. 3, 6, 9, 10의 9승.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트. 우리 저장장치 컴퓨터 얘기할 때.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그죠? 테라도 있잖아. 요즘은 거의 테라 쓰잖아. 이렇게. 그죠? 반대로 작아지는 접두사도 있겠죠. 뭐가 있어요? 센티. 원래는 살짝 껴들어간 거야. 정식은 이게 한 번에 13승 가는 게 맞습니다. 얘는 미터가 아니라 밀리.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값에서 배수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힘을 표현하는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고 돌아와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필기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접두사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쓰는 건, 역학에 쓰는 건 몇 개 없습니다. 힘, 뉴턴, 응? 길이, 뉴턴, 피타고라스, 주적, 얘네들이야. 파스칼, 압력, 이것에 뭐 응용된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얘네 둘이야. 파스칼, 아까 얼마만큼 작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보니까 시험장에 맨날 쓰이는 거 정해져 있어.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뉴턴이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0.1kg. 이거보다 작은 센티뉴턴, 밀리뉴턴, 마이크로뉴턴은 거의 이거보다 작은데 쓸 일이 없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얘보다 더 큰 것밖에 안 쓴다는 얘기죠. 얘보다
1000배 더 크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당연히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뭐다? 킬로뉴턴. 그럼 메가뉴턴은 없냐?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공무원 역사가 딱 한 번. 거의 다 잘 안 쓰이고 요것만 쓰입니다. 요거. 뉴턴 아니면 뭐다? 킬로뉴턴. 몇 배 차이 난다? 1000배 차이 난다. 누가 더 큰 거예요? 킬로뉴턴이 더 크겠죠. 응? 1킬로뉴턴은 1000뉴턴. 2킬로뉴턴은 2000뉴턴이잖아. 그러면 1뉴턴은 몇 킬로뉴턴이겠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응? 왜? 뭘 왜요? 왜는?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엔 젤리. 젤리 상태 기억하고 있다가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더듬더듬. 시행착오 없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공부는 없어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부딪혀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이번에는 길이 보도록 할까요? 얘는 미터죠? 자, 접두사 붙여서 많이들 아시는 것보다 센티미터. 보통 단면 크기 얘기할 때 센티미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밀리미터. 얘는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미터죠. 얘랑 얘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에? 합치면 6승. 100만입니다. 해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공 6개, 100만. 그래서 보통 머리카락 길이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100만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도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변형력 계산할 때 쓰이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칼 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은 프로에 치면 면적당 힘이야. 지금 읽어보세요.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1제곱미터 위에 얼마라고요? 0.1kg을 얹었을 때의 압력이야. 즉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쓸 리는 없죠. 센티파스칼, 미리파스칼, 마이크로파스칼은 등장할 리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한테는. 구조물한테 그 크기는 매우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보다 큰 거 뭐가 있을까?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10의 6승 메가파스칼. 10의 9승 뭐다? 기가파스칼까지 씁니다. 테라파스칼은 안 쓰여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환산이 바로바로 돼야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얘는 지금부터 암기입니다. 잘 보세요. 파스칼은 이미 끝났습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럼 메가파스칼은 뭐냐? 건너뛰어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야. 얘에 대한 증명이나 난 지금 이 손가락 좀 부족하다. 괜찮다 싶어 넘어가시고요.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아까 특강이 있습니다. 어디 갔냐? 안 적었나? 기초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 보시면. 기초특강 들으시면 되는데 아마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을 거고요. 제 생각인데 뭐 이해됐다라고 하면 굳이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자,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자, 시간 30초 드릴게요. 빨리 외우세요. 아니야. 스톱. 여기까지 하고. 그럼 킬로파스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스칼보다 몇 배 더 커요? 1000배잖아. 그럼 머리 한번 굴려봅시다.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래요. 킬로파스칼은 뭘까요? 맞죠? 몇 배 커지면 돼요? 요거에서 뉴턴에서? 1000배. 그죠? 자, 기가파스칼은 메가파스칼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래요. 메가와 기가는 몇 배 차이 나요? 1000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1000배니까. 정리해볼까요? 자,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응?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은 뭐라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아까 기초특강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어요. 제 말은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시험장에서 엄청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를 쓰라는 얘기야. 킬로파스칼은 파스칼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서 1000배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기가파스칼은 메가파스칼이 1000배니까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현재는 말랑말랑한 상태죠. 시간 1분 드릴게요. 빨리 기억해 주세요. 시킬 거예요. 멈출게요. 봐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집에 가서. 응? 할 때. 방금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작은 약속만 갖고도 걱정되고 긴장되잖아. 응? 실제로 세상 편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갖습니다. 할 때 차 안 되죠. 잘려면 너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시행착오 줄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대신 선방에서 하고 있을까, 내가 먼저 나가고 있는 거잖아. 좀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여러분이 쫓아오는 걸 제가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 놓칠 수가 있거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내가 몇 명 놓쳤구나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야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간격을 좁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긴장된 상태로 자꾸 시간을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까 장난이었지만 다음번에 진짜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파스칼은 뭐라고요?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파스칼은 뭐다?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기가 파스칼은? 깜짝 놀랬죠. 기가 파스칼은 뭐예요? 기가 파스칼. 메가 파스칼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럼 기가 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게 완전히 익숙해져야지만 갖고 노는 거예요. 왜 역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지 아세요? 뭐 식이나 쓰임새 있는 거 있잖아요. 내용들이 엄청 외롭게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필기노트 다 나눠줄 텐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구구단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단. 구구단. 구구단 암기할 때 좋았어요? 보통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두음 법칙 있잖아. 맞죠? 영어 단어도 뭐 보면은 외우는 방법 있잖아. 근데 역학은 그런 게 잘 없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쓰임이 없어요. 너 구구단 외울 때 응? 두음 법칙으로 외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리듬. 3, 1은 3. 다 2세대 아니에요? 3, 2, 6. 다 하잖아요. 3, 3, 9. 3, 4, 12. 3, 5, 15. 왜? 이유와 그게 없어. 두음 법칙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얘를 능숙능란하게 썼을 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국사나 다른 과목들은 눈치껏 상황 판단이 되거든요. 흐름을 보고 앞뒤 전후 상황이. 근데 얘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 수준이나 이해도가 다른 과목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많진 않아. 그런데 이게 트랙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도 10개 공부하는 게 좀 익숙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유난히 이 역학 과목에 취약한 거야. 토목석에도 마찬가지고. 방법은 딱 하나야.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가 기억하라는 건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렇죠? 처음에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달, 두 달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갑니다. 구구단 외울 때 되게 힘들었잖아. 한번 외우면 그다음부터는 그거 계속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응? 잘 모르면 구구단 똑같다니까. 7, 8, 5, 56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애들도. 출단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꾸로도 한번 해보잖아. 8, 7, 5, 56도 한번 해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은 옵션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모멘트는 회전력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 회전력이에요. 단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힘에다가 길이를 표현하여 곱해주면 되는데 킬로뉴턴 밀리미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턴 미터와 같습니다. 이유는 킬로뉴턴과 뉴턴은 몇 배 차이나요? 1000배 작아지는 거고 얘는 1000배 커지는 거죠. 전문용어로 퉁. 하나는 1000배 작아지고 하나는 1000배 커지는 거고. 즉 예를 들어서 60킬로뉴턴 밀리미터는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60뉴턴 미터와 같다. 결과는 이미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적어놓으시고 언젠가 이게 여러분한테 팁이 될 거예요. 분포화 중은 길이당 힘입니다. 길이당 힘. 킬로뉴턴 퍼 미터는 뉴턴 퍼 밀리미터와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얘는 나누기니까 1000배 작아지면 얘도 1000배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율이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60킬로뉴턴 퍼 미터는 60뉴턴 퍼 밀리미터와 같습니다. 적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세이 단위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초급자분들, 비정자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의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더 공부하고 6월 달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저는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단위기가 있습니다. 유도 단위기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야. 깊게 빠질 필요는 없고. 기본 단위기의 길이, 질량, 아까 여기 있었죠? 움직일까요? 뭐 길이, 힘, 질량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 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쓰입니다.
기어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약자 S를 쓰는 거죠. 그렇다. 별 얘기 없죠. 공식은 없고. 물리량 표현할 때 차원 표현하면 랭스 길이, 매스, 질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시간, 타임, T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힘이다. 1L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는 것까지. 안 떠오르지. 공부는 끌어내는 때 공부가 되는 거라니까요. 떠오를 리가 없어, 처음에는. 생각해보세요, 뭐였지? 하나, 질량이 얼마라고요? 가속도. 1m per second의 자승. 물리량 표시해보도록 할게요. 킬로그램은 물리량 뭐로 표시한다고요? 질량, 매스, M. 처음에 잘 안 되고. 초급자분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미터니까 랭스 L 이렇게. 얘는 뭐예요? 시간이니까 타임 T. 그리고 나누기 요거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합산해서 보게 되면 물량은 MLT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한 번 더 지수 법칙 확인해 주세요. 됐고.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차원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연히 오늘 나랑 처음 만나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제가 적어드릴게요. 응력은 면적당 힘, 이건 알고요. 에너지는 1, 모멘트 차원과 같다는 것도 대다수 압니다. 얘는 뉴턴, 얘는 뉴턴 미터입니다. 즉, 얘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란 얘기야. 됐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의 3요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답, 시간, 스트레스야. 정답, 시간, 스트레스. 정답은 모르는 거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확률 게임.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줄여야 되는 거죠. 얘만 갖고도 답은 못 찾아도 추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둘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니까. 아, 순서는 바꿀 상관 없습니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답은 얘 아니면 얘겠지. 그럼 50%잖아. 대다수는 근데 왜 틀려요? 그냥 마음만 쫄리고. 정답은 다 틀렸어. 아마 다 틀렸을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7급 하신 분들 맞췄을 수 있고. 7급은 이제 배우니까. 근데 9급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로 물리량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맞춰? 당연히 모르지 잘. 그지? 그 다음에 뭐요? 멘탈 무너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있는 거죠. 바들바들 떨면서. 무슨 말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얘가 여기서 하나 길이 차이 나잖아. 길이. 길이. 랭스 하나 더 증가. 지수 법칙은 제가 하나 더 증가하면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지수 하나 늘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L이 1승이 있는 거죠. 1승. 하나 더 증가하면 몇 승이 돼야 돼요? 2승. 정답은 2번이겠지. 얘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바라보면 여러분이 자꾸 객관식 시험을 푼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대다수 여러분은 다 주관식으로 풀어요. 문제 보고 나서 문제 풀고 답이나 확인하면 그게 주관식이지 어떻게 객관식이야.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를 풀어요. 답이 있나 확인을 해. 정답이 있으면 체크를 하겠지. 없으면 다시 풀고. 그럼 주관식 아니야? 힌트 좀 포함된 거? 왜냐면 답이 없으면 다시 푸니까. 그런데 객관식은 다르죠. 판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능숙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처음에 기본 점수 낼 때까지는 좀 지식을 필요로 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지식사건 60점까지는 사실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80부터는 내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60에서 80을 쌓기 위한 지식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술이 더 필요할까요? 시험을 봐요. 이론적은 불가능해. 자,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응? 자, 60점을 맞은 거야. 말은 안 되지만 가령 똑같은 정확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내가 여러분한테 대포에서 시험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 번을. 여러분이 다 60점 맞을 자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는다던가 시험 보는 기술을 좀 다르게 썼다던가 뭐 하다못해 평온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점수 세 번이 같을 리가 없죠.
내 말은 지식을 쌓아서 60에서 80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내 말은 여러 마음가짐에 따라서 점수는 분명히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전자만 생각해요. 지식 쌓는 것만. 시험 보는 기술이 없으면 그때는 방법은 딱 하나요.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귀 열어놓고 의심하고 모든 보기는 다 의심하세요. 의심. 답이 넷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솔직히 말하잖아요. 틀리는 것도 어려워. 빵점은 100점과 동급이에요, 여러분들. 야, 사지선다를 찍고 다 풀었는데 빵점이 나왔어. 이 100점하고 동급이죠. 어떻게 그 사이를 다 빠져나가. 맞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이 보통 확률적으로 맞추면 유치하지만 25점 나와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25점 나옵니다. 공부하면 25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25점이 안 나와요. 왜? 선입견. 생각보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핸들을 살짝 터치한다고 운전하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확률적 점수 나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명확하게 하시고 항상 시험 보는 습기도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 칠판 치우고 이어서 다음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서 봐주시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섹션에 03 힘의 분류 나와 있죠. 아까 역화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까요? 물체에 힘을 받으면 변이 변형이 발생한다, 거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에 따른 단위 크기와 그에 따른 법칙들을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힘을 분류해보고 그다음에 물체를 분류해보고 그다음에 거동을 분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진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힘의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 보시면 힘의 분류 27페이지 나와 있고요. 물체는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거동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죠. 아까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힘부터 갈까요? 자, 힘. 구조물 부재를 그렸는데 네모랗게 그림을 그렸죠. 2D지만 실제로는 3D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외력. 구조물 가장 바깥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외력 표시한 거고요. 원래 직관적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건 반력이죠. 작용, 반작용력. 내가 밀면 얘가 밀리지 않는 것은 반작용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체에서는 거동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도록 강체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때 지점인데 잡아주는 그것을 지점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감춰진 힘을 봐야겠죠. 그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감춰진 그 힘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반력이라 부릅니다. 여기 보면 사선으로 그어놨잖아요. 사선으로 그어놓은 이유는 외력과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외력과 반력. 외력은 고점의 가장 바깥쪽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반력은 그 거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깥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호로 표시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는 실제로 자, 내가 외력을 가해서 손이 부족해서 여기 양쪽 지점에서 반력이 발생을 했다. 반력은 보이지 않았겠죠.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외력이 반력으로 빠져나간 거잖아. 그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변형했겠죠. 변형을 통해서 내력을 만든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니, 변형하지 않는 물체가 있지 않냐? 이론적으로 변형하지 않는 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변형을 통해서 내력을 만드는 거야. 정할 열자를 써서 내력을 만드는 거지. 내가 칠판 주기를 위에서 눌렀어. 자, 힘의 크기 10만큼 눌렀다 가정해 봅시다. 밑에 지점에서 반력의 힘의 크기도 10만큼 전달을 받겠죠.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변형했다는 얘기죠. 모든 물체는 반드시 변형하게 돼 있고요. 그 원인은 단면 안에 작용하는 무언가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단면력이라고 부르겠죠. 정리해 볼게요. 외력, 단면 안에 작용하는 단면력, 그 다음에 반력. 여기까지가 1장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외력은 차원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제 넘겨보시면 뭐 정지나 이동상태, 뭐 그 다음에 능동수동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차원에 따른 분류만 볼 예정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길이를 곱해주느냐, 길이가 없느냐, 길이를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모멘타중 회전력입니다.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집중하중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포하중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 개 표시해서 분포하중의 방향과 크기를 표기하게 됩니다. 단면 안에 작용하는 단면력은 이와 같이 총 4개가 존재합니다. 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존재한다고 하면 너도 주적이 되는 거예요. 딱 4개 끝이야. 충력. 단면을 신장하거나 수축하는 힘이죠.
전단력, 단면을 끊는 힘. 휘문할 때 단면을 휘게 하는 힘. 비틀림은요, 오른손 법칙 씁니다. 공간상에서 비틀림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 오른손 들어보세요. 짱 하시고 엄지손가락을 화살표 대가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다 맞추면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길 거예요. 그게 비틀림 방향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됐죠? 가장 큰 특징은 이 단면력은 조금 이따 수업을 하겠지만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용적 부호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들은 관용적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얘는 부호가 이미 정해져 있어, 대략. 지금 요거 당기는 거, 요게 플러스고요. 절대적이는 않습니다. 난 분명히 관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토목설계에서는 보통 압축이 기준이거든요. 압축을 플러스로 보기도 합니다. 전단력, 저는 보통 세트로 얘기하는데 쌍으로 존재하니까. 요거 합치면 시계죠. 아,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시던데. 여기 중심에서. 자동차 핸들 생각하세요. 우회전, 시계. 좌회전, 반시계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화살표를 표시한다. 이 방향이 현재 시계 방향이죠. 즉,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상향이 시계, 오른쪽에서는 하향이 시계, 위쪽에서는 우향이 시계, 아래쪽에서는 좌향이 시계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1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초급자가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시계는 반대 방향이겠죠. 그러면 얘가 왜 시계인지 아시겠죠? 쌍으로 같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핸들 돌리면 시계 방향이죠. 보통 전단력은 왼쪽에서 상향, 오른쪽에서 하향일 때가 쌍으로 존재하면서 플러스 전단력에 해당합니다. 휠 모멘트는 한번 손 들어서 감싸보세요. 스트레칭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이게 플러스입니다. 항상 쌍, 안정 상태인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쪽이 시계면 다른 한쪽 무조건 반시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평형 상태 놓이는 거죠. 알자 힘이 0이다.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자 힘이 0이다. 그래서 왼쪽에서 시계, 오른쪽은 반시계 이 상태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틀림 이 상태가 뭐다? 네, 플러스다. 지점은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경우의 수상 따져보면 지점이 원래는 한 7, 8개 돼요. 보통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건 딱 이 세 개입니다. 롤러 지점. 손가락 받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손가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가락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받치니까 이렇게 힘을 받는 건 맞는데 반대로 얘가 받친다라고 하면 눌렀을 때만 버티잖아. 들었을 때도 버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게 롤러 지점. 그러니까 손가락 받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지 지점은 집게와 차이가 없습니다. 딱 집게 잡아주시는 거 이렇게. 회전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고정 지점, 고정단 지점.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분류입니다. 꽉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도록 할까요? 칠판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필기노트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랑. 27페이지 외력입니다. 차원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모멘트 하중, 그죠? 그 다음에 집중 하중, 그 다음에 분포 하중.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포 하중은 집중 하중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등가 치환, 즉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에 단면력, 아까 쌍으로 논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축력, 그렇죠? 손으로 하면서 축력, 전단력, 끊는 거, 힘 모멘트, 순서는 제가 그냥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다? 비틀림력, 그렇죠? 보통 이 비틀림은 라이트에서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필요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재료역학 부분에서 일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반력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경우의 수는 한 7, 8가지 되거든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고 지금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가동 피해 전달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외력입니다. 교재 27페이지에 우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력. 동그라미 1번. 공학 단위계에서는 중력 단위계죠.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때는 하중이라 불렸습니다. 2번. 최초 구조물 외부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의 거동, 움직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3번,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데 외력에는 플러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했다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3이면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았다. 상관없어요. 그때는 시계 방향을 가정하면 얘가 마이너스 3. 반시계를 가정하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즉, 외력은 최초 가정한 방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일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간혹 뭐 시계다 이걸 플러스 절대적으로 기억하시면 많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변경 뭐라 하냐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 반력도 마찬가지야. 가정한 방향이 있을 뿐이야. 그러면 관형적인 방향이 결정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다고요? 단면력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보통 충력 응? 뒤에서 해야지. 반대방향 전단력 피모멘트 비틀림 이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 나머지 절대적인 방향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외력의 차원했던 분류 보도록 할게요. 단일 모멘트. 보통 구조물 바깥쪽에 이렇게 시계다, 반시계다, 방향 가리키고 크기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단일 모멘트입니다. 또한 이런 회전력은 또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할까요? 두 개의 집중화적을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손을 해서 볼펜 양쪽에 잡고 아 이거 이렇게 쌍으로 돌리면 이 물체를 시계 방향 회전시키잖아. 그럼 모멘트죠. 모멘트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시계. 됐죠? 그럼 이렇게 집중하중 쌍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력. 뭐라고 부르냐? 짝을 이룬다라고 해서 짝힘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론 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 짝힘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우력의 정의 네 줄. 쭉 읽어보시고 저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뭐다? 힘이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이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거기다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얘기거든요. 수직력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게 와닿을 거예요. 회전력 그 다음에 시그마는 합한다는 얘기죠. 합한다는 얘기. 합한다. 수직력이니까 버티컬은 0이다. 시그마 수평력 호리저널 H는 0이다.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0이 아니다? 회전력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통 글로 표시할 때는 작용선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왜? 작용선이 일치하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얘가 상향피, 얘가 하향피야. 이렇게 했으면 회전을 만들잖아. 작용선이 일치해버리면 사라져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R자 힘이 0이다. R자 벽이 진짜 힘은 뭐다? 0이다. 수평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회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그런데 작용선이 일치하면 뭐예요? 아무 일 생기지 않죠. 이걸 뭐라고 본다? R자 힘이 0이다. 즉, 우력의 정확한 디테일한 정의는 수직력의 합력도 0, 수평력의 합력도 0인데 회전력이 0이 아닌 경우야. 즉 작용선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력이 뭔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응? 평면상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칠판. 모멘트 크기가 동일합니다. 즉 어디서 모멘트 회전력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크기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7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12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죠. 어우 옛날 문제라 생각하지 마. 최근에 또 나왔어. 요즘 단골이 단골. 딱 보자마자 얘는 우력이구나 짝힘이구나 이게 먼저 보여야 되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뭐예요, 그냥? 우력, 짝힘의 정의에 따라서 어느 고대에서 모멘트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크기가 얼만데? 크기 구하는 방법은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얘도 시계, 얘도 시계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집중화 중에다가 요거를 곱해지는 거예요, 이거. L. 이 L을 뭐라고 하냐?
최단거리 또는 직각거리라고 해요. 직각거리. 직각거리는 최단거리죠. 가장 짧은. 즉 모멘트는 우력일 때 하나의 집중하중에다가 이 집중하중 사이에 직각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경사지면 또 헷갈리거든요. 항상 기억하세요. 직각거리가 최단거리잖아. 이거 이상 더 짧은 거리 있어요? 둘이 만날 때? 얘네들 길잖아. 항상 무슨 거리다? 직각거리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 여러분들 필기노트 나눠드렸으니까 필기노트 2페이지 여러분은 페이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2페이지 위에 보시면 라이트 필수 18번 문제 있어요. 22년도 지방 국어 문제. 22년이면 손에 꼽히는 문제죠.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경사진 문제. 이렇게 있고 대략 그리면 여기 5. 이렇게 5. 거리가 C, B, A. D, C, B, A. 이것도 많이 틀렸어. 이거 보자마자 짝힘이구나, 우력이구나 눈에 보여야죠. 속임수가 있지.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 얘가 돌아가 있잖아. 돌아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랑 상관없다니까. 두 개의 힘이 작용선에 일치하지 않고 굳이 얘처럼 분해해보면 알짜임이 0 상태가 됩니다.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을 뿐이야. 얘는 뭐를 만든다? 회전력을 만드는 거죠. 이 모멘트 크기는 얼마예요? 5 곱하기 직각거리. B하고 C를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야. 방향은 반시계 이렇게. 이 값은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D가 됐든 어디서 계산해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답이 그냥 바로 체크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오픈했다. 그럼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지. 읽어본 별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별거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우력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 안 보이는 우력도 있어. 대충 표시할게요. 길이는 3, 5, 7 이렇게. 얘 우력입니다. 보이세요? 정의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시그마? 아 죄송해요. 잘못 보셨어요. 안 보였어요 지금? 보이면 안 되죠. 이렇게. 시그마 H는 0 맞죠? 성분이 없으니까 힘의 성분이, 수평 성분이. 수직선만 봐볼까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향력이 가운데 3이 있고 하향력이 1과 2를 합산하면 3이잖아. 즉 수직력도 합치면 뭐가 된다? 0. 이게 우력이에요. 이때 이 우력의 크기는 어디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한다. 시계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멘트 여력은 모멘트 하중은 플러스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모멘트 계산한다. 집중 하중 곱하기 8길이야. 아니 모멘트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는 있는데 하나 없습니다. A 이 3을 1 더하기 2로 봐봐.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그럼 두 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계 방향 2 곱하기 얼마다? 7. 2 곱하기 7. 얘는 시계가 반시계예요? 반시계.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7이 14. 5일이 5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는 시계 반시계예요? 시계 방향 가져갔으니까 시계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 값은 여기서 계산하든지 여기서 계산하든지 여기서 계산하든지 여기서 계산하든지 여기서 계산하든지 여기서 계산하든지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력의 특징이고 정의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스테이지 한번 하고 딱딱하죠. 아니 감옥이 딱딱한 거야. 내가 딱딱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런가 봐요. 그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사담을 많이 했거든요. 사담 많이 하면은 우리가 맞아 시험 보기 전까지 볼 수도 있어. 계속 빨리빨리 보고 헤어져야지 여러분들 복습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력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중하중 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중 힘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용점, 그렇죠? 방향, 크기.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하향, 상향. 또 하나 힘은 분해하거나 합성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거나 뭐다? 합성. 적을 필요 없고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자 이렇게 하나의 힘이 있다. 분해해볼게요. 작용점을 맞추고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어느 쪽으로 분해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인 걸 평행사변형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때 얘 길이를 갖다가 힘의 크기 P라고 봤을 때 얘 힘의 크기가 이 분력 방향에 예를 들어서 PX가 되는 거고 얘가 P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마음만 먹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길이 관계를 전부 다 뭐한다? 분해하거나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합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런 힘이 있어. 원하는 방향이 이렇게 뭐 이렇게다. 이 두 개 방향으로 그냥 평행사변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거. 평행사변을 부르잖아. 그렇죠? 합력의 길이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분력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원래는 희한한 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길이 관계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 길이, 길이. 그러면 이게 분력이 크게 된다는 얘기야. 즉, 이렇게 분해도 가능하고 뭐다? 이렇게 합성도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분포 화중입니다. 차원이 뉴턴 퍼 미터. 대표적인 분포 화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냐?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분포. 얘는 뭐라고 보냐면 등변분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포 화중이 있습니다. 얘는 집중화중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집중화중 바꿔주는 방법 거기 적혀있죠. 이런 노트 28페이지 보시면요. 필기노트 나와있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집중화의 크기는 뭐다? 분포 화중의 면적. 위치는 분포 화중이 뭐다? 도심이다. 그러니까 얘를 집중화중 바꿔준다. 위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도심은 도형의 중심이고요. 원래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워요. 대개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즉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막대기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가운데 있겠죠? 실제 이 가운데가 도심이자 중심입니다. 전체 길이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니까 각각 길이를 양변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 놓고 여기 잠깐 카메라 잡아주세요. 준비물이 없는 게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짠! 삼각형이잖아. 이거 어디에다가 종이는 잡아야 되겠어요? 응? 이따 빌려드릴까? 어디? 가운데? 그럼 이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뾰족한 것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 2대 1. 즉, 뾰족한 것으로부터 몇 대 몇이라고요? 이게 2대 1. 그러니까 왼쪽 거리는 2 더하기 1분의 2쪽이니까 바로 쓸게요. 3분의 2L. 여기는 얼마다? 3분의 L. B로 표시한다. 얘는 1대 1. 얘는 2대 1에 위치한다는 거죠. 크기는 면적이라고 해서 바로 표기해 보도록 할까요?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오메가야. 써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L. 오메가. 얘도 집중화중 바꿔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곱하기 L 얼마다? 2분의 오메가. 이렇습니다. 다음, 단면역 보도록 할게요. 단면역.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단면역. 29페이지. 빨갛게 표기된 부분만. 부재력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기숙사 면접에서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강체의 단면력? 진짜 싫어요. 기숙사에서 강체 단면력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강체의 단면력이 어떻게냐고 질문했는데 강체의 단면력은 서로 모순이죠. 강체는 잘리면 안 되는 거고 단면력은 반드시 잘라야 돼요. 단면 안에 들어있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강체의 단면력을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강체는 자를 수가 없는 거고 단면력은 반드시 잘라야 되는 거고. 단면력은 부재력이라고 부릅니다.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뭘 일으킨다? 변형을 일으킨다. 모양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크기나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다. 단면역의 부호는 관형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향의 부호를 뭐라 한다? 플러스로 한다. 또한 뭐다? 쌍으로 존재한다. 충력이다. 양쪽에 당기는 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희한해요.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고요. 이게 처음에 비종자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왼쪽은 이쪽이 플러스 화살표가. 오른쪽은 이쪽이 플러스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혼동될 때 맨 처음에는 쌍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해보세요. 이게 플러스예요. 양쪽에. 나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별거 아닌데? 에이 한쪽만 보여. 나중에. 그러니까 단면을 자르면
원래는 이 단면을 떼서 보여줘야 되잖아. 교수님이 단면을 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잘라서 한쪽만 보여준다고. 그 한쪽만 보고 여러분 부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호는 이쪽 단면이야 이쪽 단면이야 당연히 같겠죠. 방향은 다르지만 왜? 하트니까. 왼쪽에서는 이거 좌향력, 오른쪽에서는 우향력. 헷갈리니까 쌍으로 기억해. 이렇게 플러스에게. 전단력은 무슨 방향이라고요? 시계. 휘모멘트는 뭐라고요? 이거. 이게 플러스예요. 쌍으로. 반대일 때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 플러스. 됐죠? 비틀림도 얘랑 똑같습니다. 오른손 법칙 통해서 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 자, 내가 단면을 잘라냈어요. 아, 우선 제가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원래 단면. 이렇게 쌍으로 보여줘야 돼, 원래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쌍으로 안 보여준다니까. 다시 한번 축력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전단력은 이쪽 방향. 휘모멘트는 비틀림은 빼버리고. 그렇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자, 단면을 잘랐어요.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뭐가 드러나요? 단면력이 드러나겠죠. 자유물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공자분들의 한해서. 자유물체도. 정의가 뭐예요? 이런 것도 기술사한테 가끔 물어봐요. 교수님이. 생뚱맞은 거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의외로 잘 대답 못해요. 자유물체도.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고립한 후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가능한 모든 힘. 왜?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눈에 그려야지만 수학적 해석을 가능하겠죠. 이때 가능한 모든 힘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 단면력, 반력, 외력 이런 거 표시한다고. 자, 자유물체도 그려볼게요. 잘랐어요. 반력은 제외하고. 자, 플러스 단면력 그려보도록 할게요. 축력 어떤 방향이 플러스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축력. 이 방향이 플러스라니까? 왜? 아까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묻혀서 안 보이는 거야. 왼쪽만 보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한테 축력은 어디가 플러스겠어요? 어떤 방향? 이 방향이겠지. 이렇게. 그죠? 전단력은? 얘한테는? 그죠? 이런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휴모멘트는? 얘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면력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퀴즈예요. 자, 단면을 잘랐더니 잘랐더니 이렇게 있는 거야. 축력은 얼마입니까? 부호까지 반영해서. 힘은 벡터예요. 방향을 반드시 표현해줘야 돼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축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전단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 헷갈리면 시계 방향 생각하고 오른쪽이 드러나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좀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 바로 보여요. 할 때. 응? 오른쪽. 플러스 4. 모멘트는 그 내가 아까 계속 이거 하라고 한 거야. 이거 하다 보면 보이거든. 이렇게. 모멘트는 얘가 플러스죠. 오른쪽에서 얘니까 마이너스 2요. 즉 딱 보는 순간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힘은 벡터라니까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라고 바로 보여야 된다고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오고. 바로 읽을 수 있겠어요? 축력은 플러스 5. 전단력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왜? 시계 방향 생각하시고 항상 여기 사람 들어갔다 생각하시는데 한쪽에 보인다고 한쪽. 이게 양쪽에 볼 일은 잘 없어. 한쪽만 보이니까 한쪽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단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힘 모멘트는 뭐다?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야. 네, 그렇다. 그다음에 더 미션으로 보면 원래 응력이 있거든요. 더 작은 알갱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 부재. 그다음 미션으로 봤을 때 부재 단면력. 더 미쳐본다? 이거 알갱이 틀릴 수 있는데 알갱이 떼면 여러분 다 토하니까 6장 가서 배울게요. 그게 응력. 지금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력 보도록 할까요? 31페이지입니다. 4번 반력. 반력의 정의 및 특징 보도록 할까요? 반력의 정의 및 특징 동그라미 1번. 외력에 작용하는 구재물의 강체 거동을 지점을 이용해서 구속한다. 지지한다. 응?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한다. 그걸 반력이라고 부른다고. 반력의 부호는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일치하지 않으면 뭐다? 마이너스다.
보통은 사선을 그어서 표시를 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지점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롤러 지점, 힌지 지점, 고정자 지점, 가동 비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습니다. 자, 롤러 지점. 전공자분들, 특히 비전공자분도 있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오히려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문제는 전공자분들이 뭔가 한 번씩 엉키더라고요. 롤러 지점이죠. 기호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바퀴는 두 개 그리든 세 개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전부 다 무슨 지점이다? 롤러 지점. 롤러 지점의 가장 큰 특징. 미지 반력이 바닥과 뭐다? 직각이야, 반드시. 바닥과 뭐다? 직각. 아, 얘는 이쪽 상향일 수도 있고 하향일 수도 있는데 내 말은 방향이 바닥과 직각이라고. 얘 바닥과 뭐다? 직각. 얘 바닥과 뭐다? 직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전공자분들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이거 힌지죠? 이것도 힌지야? 이렇게 그리기도 해. 요거 동글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 비전공자분들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동글뱅이가 안에 들어가 있어. 힌지 지점. 아, 두 개 다 그렇네. 지금부터 퀴즈 내볼게요. 미지발력스 이거 몇 개예요? 전공자분들 기사할 때 두 개잖아. 응? 맞죠? 아까 혹시 여기서 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지워버렸다. 힘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는지는 뭐 지금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중요한 건 힘을 합하거나 분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의 힘을 두 개로도 분해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100개로도 분해할 수 있겠지. 반대로 100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도 합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야, 이 롤러 지점인데 이렇게 하면 두 개잖아. 내 말 틀렸어요? 힌지 지점인데 이거 합치면 몇 개 나오겠어요? 하나 나오잖아. 다시 질문해볼게요. 롤러 지점 미지발력수가 몇 개예요? 하나?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제? 두 개? 힌지 지점은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착오가 발생을 했을까요? 힌지와 롤러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롤러 지점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롤러 지점은 하나의 정보가 더 담고 있어. 바로 이 방향이야, 방향. 즉, 힌지 지점은 하나로 합치면 합력 하나와 방향을 몰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야. 하나의 합력과 방향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장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해석하는 게 직교관계야. 딱 수직수평.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직수평을 쪼개는 거야. 수직수평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역으로 하나의 합력과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힌지 지점은 미지수가 두 개라고 대답하는 거야. 어떻게? 수직수평의 방향을 아는 대신 힘의 크기를 모르거나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합력과 방향을 모르거나 같은 얘기야. 롤러 지점이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죠, 얘에 비해서. 얘는 뭐다? 바닥과 반드시 뭐다? 직각. 나중에 경사부대 문제 풀거든요. 반드시 롤러 지점부터 먼저 푸는 거야. 왜? 롤러 지점은 방향의 정보를 더 담고 있거든. 미지수가 적어. 미지수가 많은 것부터 푼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고정단은 몇 개예요? 독립값이 미지수가 3개라는 얘기죠. 가동 비회전단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교수님 마음이야. 기호니까. 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 가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건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데 회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닥과 직각인 롤러 서포트, 롤러 지점의 이 정보와 발력 성분과 회전하지 않겠다. 얘가 하나도 포함된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가동 비회전단. 가동 비회전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미지수 몇 개의 롤러는? 하나. 몇 개? 두 개. 몇 개? 세 개. 몇 개? 두 개. 롤러 지점은 반드시 반력의 합력 성분이 바닥과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두 개. 여러분이 백날 이걸 천 개로 쪼갠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로 합치면 바닥과 직각이 나와야 돼요. 그게 롤러 지점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옹님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페이지 우측 밑에 보시면 필기노트 필러 보세요.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나와 있죠.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A형 문제. 등변분포화학이 작용할 때 반력의 총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롤러, 힌지, 고정이니까 미지 반력수 총 몇 개인 거예요? 그냥 합쳐서? 몇 개다? 여섯 개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활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3페이지 물체의 분류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기점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 1.19 보시면 양쪽 힌지 롤러 지점 갖고 있다. 그러면 그림 1.19A입니다. 단순보. 한쪽이 고정, 한쪽이 자유다. 캔틀레보. 보. 나중에 지겹게 들을 겁니다. 한쪽이 튀어나와 있다.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내밀었다, 내민보. 돌출됐다, 돌출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게르보보. 내부인지라고 해서 부재 중간에 이렇게 동글뱅이 그려놔요, 이렇게. 여긴 고정. 예를 들어서 롤러 지점. 기호라니까? 얘 뭘까요? 얘. 얘를 내부인지. 기호야. 또는 활절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휜다는 얘기,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도로대처럼 이렇게. 즉, 이 안에 모멘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약속, 약속. 휜 모멘트가 없다. 모멘트는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엔 되게 깔려. 왜냐면 모멘트 하중도 있고. 야, 나처럼 친절하게 모멘트 하중을 할 것 같아? 그냥 모멘트. 그냥 모멘트 그래, 이것도. 모멘트 반력도 있잖아, 고정단에. 이거. 이걸 모멘트 반력을 할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모멘트라고 불러. 자, 단면 안에 쌍으로 운전이 얘도 있죠. 얘도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건 나, 친절하게, 휜 모멘트, 그냥 모멘트. 다 그냥 모멘트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 모멘트가 외력의 모멘트인지, 반력의 모멘트인지, 그쵸? 그 다음에 단면력의 모멘트인지를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렇다. 얘는 기호를 뭐다? 모멘트 단면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약속이 약속. 이 안에는 모멘트 단면력이 없습니다. 모멘트 단면력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서. 트러스, 가늘고 긴 직선 부재를 아까 같은 내부인지 활절로 연결된 구조물을 뭐라고 부른다? 트러스라 부릅니다. 자세한 건 트러스 파트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림 1.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멘은 무엇을 라멘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뭐 정의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라멘은 한 번 이상 꺾였다. 꺾였다. 구조물이 이렇게 뭐 꺾였다. 이런 뭐라고 부르냐, 얘를? 라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구조물이다? 라멘 구조물이다. 아치는 곡선 구조물을 뭐란다? 아치 구조물이다. 넘겨서 케이블, 뭐 케이블은 아실 것 같고 기둥, 기둥의 정의는 뭘까요? 기둥의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전공자분들. 압축받는 구조물? 그러면 이렇게 편심작용하면 어디 한쪽에는 인장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 제축, 도심축 방향으로 모든 힘을 합산했을 때 압축받아야 돼요. 그런 구조물 뭐라고 한다? 기둥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넘겨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26에 A번 활절 또는 내부인지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모멘트는 뭐다? 0이다.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활절, 내부인지, 휜 모멘트는 뭐다? 0이다, 제로다 나와 있습니다. 거동은 패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국 앞에 뉴턴의 운동법칙, 피타우스의 피타우스 공리죠. 기하법칙, 그 다음에 힘의 분류, 외력, 단면력, 반력 뭐 이런 것들. 물체 분류는 간단하게 소개만 했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자주 듣게 될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보, 캔틀레보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보, 캔틀레보, 알겠죠? 다음에 나머지 거동은 패스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변이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1강 마치고 이어서 2강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뵐게요.